저는 양택조 씨가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저는 아들 장가 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같이 산 적이 없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뭐 같이 밥도 먹고 이러는데 온 집안 식구 다 모이잖아요. 화기애애하게 잘 모입니다. 이게 밥을 먹다 보면은 좋은 반찬, 우리 큰,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우리 며느리가 집어서 자기 애기, 자기 아들 줘. 그러면은 나는 눈이 요렇게 돼요. 그럼 나도 그 반찬 집어서 우리 아들 줘. 그러다 보면은 사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예, 나는 내 아들 챙길 테니까 며느라, 너는 네 아들 챙겨라.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같이 살게 됐을 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제 앞에서 언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당연히 우리 아들 편들 텐데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고부 갈등. 그건 안 봐도 훤한 것 같아서 그럼요. 저는 절대로 혼자 삽니다. 정말 김상희 선생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저는 진짜 오늘 이만기 씨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자식 그렇게 자식 그래요. 아니 지금도 사실은 이만기 씨 얼마나 아들이... 자식이 예쁜데. 아니 뭘... 안 예뻐요? 예쁘죠. 아니 자식 안 예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맞아.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도 이만기 씨 아들들이 아빠랑 살고 싶어서 사는지 아세요? 그럼요. 지금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아빠 너무 사랑한다는데. 아이고 말은 그렇게 하지. 지금 용돈 그렇게. 주고 뒷바라지 해주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사는 건데 근데 아빠가 지금 나중에 돈 떨어지고 힘 없으면 자식들이 과연 또 살고 싶어 할까요? 그때 억지로 살게 되면은 이게 사이만 멀어져. 아, 그러면 자식이 사이만 아니죠. 멀어지고. 아니라고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몸이 저도 나이가 들고 아프고 나중에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날이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차라리 저는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겠어요. 아니 열쇠병으로 살다가 저는 그런 왜냐 자식이라는 거는 맞아. 자기가 독립시켜서 키우려고 독립시키려고 키우는 거지 그거를 평생 끼고 살라고 키우는 건 아니에요. 저는 1년에 딱 세 번만 보고 살 거예요. 네. 나중에 크면 명절 때? 내 생일, 남편 생일, 어버이날 이렇게 세 번. 아까 김기현 소장님이 세 번도 많대. 나는 외로워서 못 산다고요. 외롭다고요. 외롭다고요. 지금 내 모습을 봐도 외로운데 더 어떻게. 외롭다고요. 외롭다고요. 35분의 사나이 김대현 나타납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 지금이야 우리가 아직까지 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진짜 나이가 들어서 그냥 노동력 없어지고. 경제력 떨어지고 이제 사실은 바람에도 빼 맞으면 쏙 들어오고 아이고 야 사고 이러면 누나 진짜 그때는 자식이 그립고 자식이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 한다니까.